중국어 잘하시겠네요. 막 이러면서 니 치팔로마 막 그 얘기 맨날 들어. 우리는 교사를 꿈꾸는 사람이 반도 안 될 때도 있어. 내가 의사도 아닌데. 그러니까.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그걸. 근데 난 사실 원래 꿈이 선생님이어가지고.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보면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지. 풀어주면은. 그거의 성취를 느꼈다. 중국에서 4년을 살고 중국에 있는 회사에 갈 생각이 있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. 중국어가 그렇게 4년 만에 늘지가 않더라고. 그래가지고 했지. 난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어가지고. 사람 다루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. 그걸 위해서 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. 그래서 올 경영 따다다다다다. 막 성격 검사 같은 거 하면 사회복지, 간호사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고. 남을 좀 돌봐주고 싶었구나. 스윗해. 간호학과 하면 주사잖아. 실습복 딱 입고 가운 딱 입고 주사 딱 넣는 그 장면. 미안, 나 술주사 생각했어. 대가리에 든 게 그거밖에 없나 봐. 술 너무 많이 마셔. 난 노잼일 줄 알았어, 애들이. 애들이? 왜냐면 교사라고 생각하면 어릴 때 선생님들 그 딱 꿀잼 이런 건 없었잖아. 우리 때는 그랬지. 갔는데 유머도 넘치고 재밌고 이래서. 내 생각에 너가 또라이라서 그런 거 같아. 고3이 끝나고 대학 가는데 고등학교 4학년 다니고 있다. 어떤 단어가 있잖아. 한글로도 알아야 되고 한자로도 알아야 되고 영어로도 알아야 돼. 그걸 다 모르면 수업도 안 들리고. 나 갔으면 학점 빵점 나오겠는데 진짜로? 한문은 잘하겠네. 한자를 싫어해 내가. 중문과인데 한자를 싫어해. 한자 알레르기 있어. 기업 CEO는 다 경영학과 출신이 많아가지고 맞아. 옷도 잘 입고 발표도 잘하고 혹시나 가면 나도 저렇게 탈바꿈할 수 있을까? 나는 그렇게 어려운 걸 배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. 약간 학원처럼 막 이얼산스 막 이런 걸 생각했단 말이야. 유명한 짤 있었잖아. 신이 땡땡 학과를 만들 때 마케팅 한 스푼, 뭐 회계 한 스푼 이래도 갑자기 영어 부악, 레포트 부악, 팀플 부악. 중국어로 막 공자, 맹자 내가 그런 거 왜 알아야 돼? 내 인생에서 그게 필요가 없잖아. 아니 교수님 다 같이 모여서 과제하고 그런 거 없어. 맞아, 그냥 그런 거 없어. 혼자 집에서 그냥 머리 묶고 이렇게 그냥 개페인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. 경영학과로 안 밝혀 처음에.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하면 일단 경 나오는 순간부터 입가에 미소. 난 이 표정이 너무 싫어. 대박 다행이다 이런. 뭐가 다행이죠? 저 발표도 못하고요 조장도 못해요. 왜냐하면 다른 데서 하고 있거든. 그리고 막 약간 간호학과면 야 이랬는데 막 병원 가야 돼? 괜찮은 거야? 이런 거 물어보지. 내가 의사도 아닌데.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그거. 야 너 알지도 못해. 너 그냥 학생인데. 그냥 병원 가. 병원비 줄게 이러면서. 오 진짜? 그럼 나 물어봐야겠다 맨날. 맘미르야 나. 혹시 어느 학과 다니세요? 저 교육. 아 그럼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? 아 이게 하면서 얘기가 시작돼. 사대나 교대는 일단 목적 자체가 교사야. 그치. 우리는 교사를 꿈꾸는 사람이 반도 안 될 때도 있어.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 교재들 그런 것도 다 관련이 있더라고. 인사 이런 막 중국어 문장이 있어. 그러면 지효야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뜻이야? 그러면 나도 몰라. 구글 번역기 써. 왜냐면 나도 과제할 때 구글 번역기 쓰거든. 안녕하세요 중문과 이러면 중국 잘하시겠네요. 이러면서 니 치팔로마 막 이러네. 그 얘기 맨날 들어. 니 칠판로마야. 그리고 이건 좀 멋있어 보였잖아요. 니 칠판로마 이건데 나한테 욕하고 싶었나 봐. 그래서 애기들 엄청 좋아할 거야. 잘 놀고 막 이 얘기 잠깐 여러분 들어. 우리 오늘 몇 페이지 펴볼까요? 상냥할 것 같아 막. 교육?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. 가르치는 게 더 중점이기 때문에 애들을 물론 막 극혐하진 않지. 만약에 극혐하면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지. 그래도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애기 사랑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. 버스 타고 딱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가잖아. 혈관이 딱 보이잖아. 꼽고 싶다. 이런 게 있어? 이게 신기하다. 실습을 하다 보면 혈관을 막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야. 혈관 딱 잘 보이는 사람은 진짜 너무 꼽고 싶어. 조장 욕심이 생겨. 내가 해야 될 것만 같고. 그러면서 이제 카톡방에 친구들이 막 쌓여. 인자관 김수민 이런 식으로 친구가 너무 많아요. 길 헤매는 중국인들 보면은 괜히 막 말 걸고 싶고 막 워크이쇼 한위 막 이러면서 원 나한테 물어봐라 이런 거 막 약간 오지랖. 오지랖이 발동되더라. 명동 이런 데 가면 동대문 가는 거 좋아하겠네. 명동 동대문 그쪽 동대문. 숫자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. 가끔 엠빵 하잖아 친구들이랑 밥 먹고 막 이러면은 내가 일단 해 그거를. 원 단위까지 해? 적어서 톡방에 공지를 올려줘. 희열을 하고 안정감이 느껴져. 좋은 친구네. 친구들 사이에서는 귀찮은 거 그냥. 그치 해주니까. 내가 하는 편이지. 재밌어. 공자, 맹자 이분들 남기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너무 왜 알아야 재밌어. 돼? 중국어 떡상 중인 거 알지? 그러니까 다 중문과 오래고 중국어 중문할 거야. 일단 선배들이 자팍이라고 많이 놀리겠지만 자기만의 진로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돈 많이 벌겠다 이런 꿈꾸고 오면 망합니다. 파이팅! 공부량이 너무 많다는 걸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갖고 공부를 많이 하는 만큼 놀기도 많이 놀거든. 아무래도 요즘 증가하는 추세긴 한데 남자분들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. 일단 교사를 꿈꾸고 우리 학과에 올 수 있지만 그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
그리고 중요한 건 우린 노잼이 아니니까 들어와서 다 재미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나는. 그래서 재밌을 것 같은데? 그래. 카미라님 약간 네. 지금 엄청 긴장한 아 진짜 좀 긴장했어요. 아 귀여워. 이거 이런 거 다 내보내줘요. 귀염 깜찍한 모습 다 내보내주셔야 돼요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어 어떡해. 금방 가라앉아. 감미를 너무 귀엽다. 괜찮아요. 아주 막 누구 같은 사람만 보다가 이렇게 아주 얼굴에 아주 미소가 떠나지가 않네. 괜찮아 괜찮아. 편안하게 나랑 얘기한다고 생각해. 아 괜찮아 누나랑 커피 한번 먹자.